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 현재 NBA 30개 팀 중 레이커스만이 유일하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이네요. 주차의 브루클린 구단주는 카이리 어빙이 반유대주의 영화를 SNS로 홍보한 것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어빙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종교를 모두 받아들이는 옴니스트라고 표현했네요. 농구 외적인 부분으로 언제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릴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빙의 행동에 대해 브루클린 구단 측에선 아직까진 별도의 징계나 출전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팀 연습을 마치긴 했으나 클리퍼스전 경기 당일 상황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허브 존스도 퀘스처너블 상태라고 합니다. 타이론 루 감독에 따르면 카와이 레너드가 오른쪽 무릎 컨디션 때문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폴 조지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정신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3밀리언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디안드레 에이튼이 왼쪽 발목 염좌로 최소 1주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조나단 쿠밍가가 현재는 4번 포지션에서 뛰고 있지만 스킬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한다면 3번으로도 병행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는 스테픈 커리가 고향인 샬럿에서도 영웅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치료 문제로 샌 안토니오에서 방출당했던 조슈아 프리모가 실제로는 한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바바리맨 짓을 했다고 하는군요. 구단 측에서 처음에 방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 봅니다. 조슈아트가 뇌진탕 증세로 인해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 니콜라 바툼이 NBA 커리어를 마친다면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가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스턴이 페이튼 프리처드에 대한 23-24 시즌 팀 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